1회차부터 2018년도 문제 푸는데 시간이 아마 제일 많이 걸릴 겁니다. 하나하나 차근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전기기사 실기는 첫 번째. 난이도가 회차별로 높고 낮음이 큽니다. 2.59%에서 50%까지 합격률이 굉장히 들쭉날쭉합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관현도 문제에서 그대로 출제되면 50% 정도 합격률이 나옵니다. 그런데 관현도 문제를 변형하고 또는 프로테지가 50% 정도 들어가면 합격률이 관현도 문제가 50% 정도 되고 나머지가 변형이 돼 들어가면 이때 합격률은 30% 이하로 떨어집니다. 세 번째는 관현도 비중이 50% 이하이면 이때 합격률은 10%대에 점합니다. 그 다음에 관현도 비중이 30%대 이하다. 전국 합격률 200명 채 안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작년 초가 그랬습니다. 2.92%. 문제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은 관현도에서 출발합니다. 2019년 1회 시험차. 1회차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보편 한 문제. 강조해야 할 문제. 관현도 문제. 여기서 출제가 많이 돼서 합격률이 50%대 상회가 됐습니다. 그러면 올 2회차는 어떨까? 감히 예상을 하면 어렵습니다. 무지 어렵습니다. 결과는 여러분들이 6월 29일 날 시험지 받으면 알 겁니다. 근데 어려운데 지금까지 3년간 가장 어려웠을 때도 약 300명의 합격생이 나왔습니다. 그럼 그 안에 우리 이름이 들어가면 됩니다. 얼마만큼 열심히 해야 될 것이냐는 부분은 내가 5분주 수업이 끝나고 면담을 하고 어느 정도 따라오느냐 못 따라오느냐에 따라서 스터디를 편성해주고 안 해주고 계획을 잡을 겁니다. 일단은 문제부터 이제 풀어 나갈게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2회차 문제인데 2회차도 수변전 설비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이게 종합입니다. 종합이라는 것은 수변전 설비를 주고 단답 서술형까지 포함이 돼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약 15점에서 12점 사이의 배점을 갖는 문제가 2문항 정도 나올 겁니다. 성분은 여기서 좌우됩니다. 공사기사는 견적 부분에서
견적 부분의 종합 문제. 자, 일단 2018년 1회 문제부터 풀고 또 시간 날 때마다 문제의 난이도라든가 수업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1회 문제입니다. 수금자 인적 사항 및 답안지 작성은 동일한 한 필기구만 사용하고 흑색, 청색을 제외한 유색 필기구 또는 연필류를 사용하거나 2개 이상의 색을 혼합하였을 때 그 문제의 답은 0점 처리됩니다. 한 가지만 더 설명할게요. 서술형인 경우 문제에서 요구하는 가지 답 이상으로 답안지를 작성할 경우 요구한 답 문항까지만 채점합니다. 무슨 말이냐? 코로나 현상에 장점 세 가지를 쓰라, 단점 세 가지를 쓰라. 그러면 단점이 여러 개 나왔는데 다섯 가지를 썼습니다. 채점은 1번부터 3번까지만 하고 4번, 5번은 채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자, 1번 문제 풀겠습니다. 01번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림은 단상 3선식 배전선에서 ABC 상간에 부하가 접속되어 있다. 전선의 저항값은 0.065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단상 3선식이 연결되어 있는데 중앙이 컴멍되어 있습니다. 이 전압이 220입니다. 이 전압은 110볼트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시험에 편리를 위해서 200볼트로 주어넣고 요건 100볼트고 요건 100볼트입니다. 책에 프린트에 미스가 있는 부분은 칠판에 기재되는 걸 보고 바꾸십시오. 여기 부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연결되어 있고 요 부하는 역률의 1에 20A가 흐릅니다. 요 중성선에 연결되어 있는 부하는 40A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들어오는 부하는 60A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률은 안 적겠습니다. 왜? 단 부하의 역률은 변압기 2차측 전압에 의한 것으로 선로의 리액턴스를 무시한다 했습니다. 선로의 리액턴스를 무시하니까 역률은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부하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지금 여러분들 그림에는 이렇게 60A가 흐르고 여기에 20A가 흐르고 여기에 40A가 흐르고 여기에 24A가 흐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해를 됩니다. 들어오는 전류가 60이고 키로페일 법칙에서 나가는 전류가 20이고 열로 유입해 들어오는 전류가 40이라면 60은 20 플러스 40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요겁니다. 여기 20인데 여기 24입니다. 그러면 열로 몇 암페어 걸러야 됩니까? 4암페어가 흘러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64가 흐릅니다.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은 무시해도 좋습니다. 더 보면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되고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압이 몇 볼트예요?
100볼트입니다. 여기는 몇 볼트예요? 100볼트입니다. 그러면 요점과 요점 사이 전압과 요점 사이의 전압, 이 점 사이의 전압이 얼마인가 물었습니다. 우선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입니다. VAB를 한번 찾아봅시다. VAB. 원래 인가 전압이 몇 볼트예요? 100볼트입니다. 마이너스 요 사이 볼테지 드롭이 60에 이 저항이 지금 몇 옴이에요? 모든 전선의 저항은 0.06옴입니다. 0.06옴. 얘도 0.06옴입니다. 그런데 킬오프의 페로프 방향을 보니까 얘는 반대입니다. 110볼트에 얼마입니까? 0.06 곱하기 60. 이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화살표가 이렇게 되면 얘가 플러스인데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0.06 곱하기 4가 됩니다. 자, 요 전압이 몇 볼트냐? 96.64볼트. 문제는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가 방향이 중요합니다. 여기 20이 흐르고 여기 4가 흐르니까 결과 이쪽에 유출하는 전류는 24가 됩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요 사이 전압을 봅시다. VBC는, VBC는 역시 인가 전원의 전압은 100볼트입니다. 마이너스 0.06 곱하기 몇 암페어? 4암페어. 맞죠? 다음 요거. 플러스 0.06에 24암페어입니다. 64에 64암페어입니다. 다음 VAB 전, AC 전압. VAC 전압은 얼마입니까? 역시 100마이너스에 페로프를 그리세요. 아. 이 전체 전압은 몇 볼트요? 200이죠. 200마이너스 60 곱하기 0.06 플러스 요 페로프입니다. 64 곱하기 0.06. 그래서 계산했는 값이 192.56볼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문제가 이거와 유사 문제가 전력 설비 쪽에서 한 문제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유사 문제를 전력 설비에서 다시 한번 해결을 해드리고, 우선 이 문제는 단상 삼선식 전압 강화에 관한 문제입니다. 요거에 가장 가까운 예제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필요 없으니까 치우고, 요 뒤에 거는 필기할 시간을 내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하가 있었습니다. 3kW 역률 0.8, 2kW 역률 0.8, IN 값을 구하고 중성선의 굵기를 결정할 전류의 값은 얼마인가? 몇 암페어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자, 말 그대로 200볼트, 100볼트, 100볼트입니다. 무슨 식이에요? 단상 삼선식입니다. 그럼 우선
단상삼선식 배전 방식은 요 근래 사용되고 있지 않는 배전 방식입니다. 일부 공장에서 440V를 받아서 220으로 변성하는 부하는 있습니다. 440, 220, 220. 우리 공칭 부하가 전등 부하는 220입니다. 단상 동력은 440을 변형해서 걸 수도 있습니다. 현재 여기서 부하가 여기 하나 더 있다면 이 부하는 220V 부하고 얘는 100V, 100V 부하입니다. 단상 삼선식의 가장 큰 단점이 뭐예요? 중성선이 단선되었을 때 각 선의 불평형 전압이 크게 걸리는 게 단점입니다. 자, 그것까지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 문제의 지문만 해석을 해봅시다. IA. I는 V 코사인 세타분의 P입니다. 3000W로 변환하고 100에 0.8입니다. 37.5A가 흐릅니다. IB는 V 코사인 세타분의 P였어. 역시 100에 0.8에 2000입니다. 25A가 흐릅니다. 간선 설계에서 보면 이쪽에 흐르는 전류가 37.5A, 여기 흐르는 전류가 25A. 뉴트라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는 이 전류와 이 전류의 차전류인 12.5A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 중성선의 굵기를 결정할 허용 전류가 12.5예요? 37.5예요? 25예요? 대부분 여러분들은 12.5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답은 37.5입니다. 중성선의 굵기를 결정할 허용 전류는 간선의 최대 전류로 결정돼야 됩니다. 왜? 만약에 이 부하가 단선된다면 이 페로프는 얘로 구성되니까 결과 여기에 견딜 수 있는 허용 전류는 간선에 흐르는 최대 전류가 바로 허용 전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는 요거 정리되셨어요? 일단 정리부터 하십시오. 필요한 거 있으면 사진 찍어도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자, 다 됐으면 이 단상 삼선식 문제는 2018년도 테이블 앤 스펙 1회 문제, 지금 우리가 푸는 부분의 테이블 앤 스펙에도 단상 삼선식의 불평형율과 간선의 굵기, 개폐기 용량 등을 테이블 앤 스펙으로 물었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됩니다. 이 부하는 R는 지금 역률이 있지요. 역률이 없다고 가정하세요. 그러면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얘가 3kW, 얘가 2kW인 경우 얘는 P는 R분의 V자세입니다. 순저항회로라 가정합니다. 순저항부하입니다. 그러면 R는 뭐예요? P분의 V제곱. P는 3000이고 전압은 100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P1, P2 R1분의 V제곱, R2분의 V제곱. R2는 P2분의 V제곱이 됩니다. 2000에 이 전압은 100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이 저항값이
3분의 10업 나옵니까? 3분의 10업이고 이 저항은 얼마예요? 5음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걸리는 전압 VA 값과 여기 걸리는 전압 VBA 값은 VA는 5 플러스 3분의 10에 3분의 10 곱하기 200V의 볼테이지 드롭이 생깁니다. VB는 5 플러스 3분의 10에 자기 저항인 5 곱하기 200V의 전압이 생깁니다. 결과 이 선이 단선된다면 이런 불평형 전압이 걸리게 되는 단점을 갖고 있어요. 단상삼선식에서 공사기사인 경우 단상삼선식에서 불평형을 방지하는 대책에 대해서 쓰라. 뭐가 있습니까? 저압 밸런스를 설치한다. 저압 밸런스는 권수비가 1:1인 단권 변압기고 여자 임피던스가 적고 루설 임피던스가 적고 여자 임피던스가 최대인 게 바로 저압 밸런스. 자, 1번 해석이었습니다. 2번 갑니다. 자, 지금은 2018년 제1회차 전기기사 문제를 풀이하고 있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 내용은 서술형 문제 중에서 단답 서술형의 단답형으로 분리하면 됩니다. 1번은 전력설비 계산형 문제로 분리하고 건축설비에 전력설비에 간선을 설계할 때 간선 설계 시 주의할 사항, 고려해야 할 사항 다섯 가지를 설명해라. 제일 먼저 간선을 설계하려면 설계 조건을 조사해야 됩니다. 어떤 부하이고 어디서 급전선이 들어오고 부하의 특성에 따라서 간선 설계 조건을 먼저 조사해야 되고 두 번째 간선 계통은 가공으로 들어올 것이냐, 지중으로 들어올 것이냐, 책임 분계점을 어디 둘 것이냐, 그런 것들의 간선 계통을 생각해야 되고, 세 번째, 배전 방식을 생각해야 됩니다. 배전 방식, 전압 방식 거지. 단상이냐, 삼성이냐, 삼상 사선식이냐, 아니면 삼상 삼선식이냐, 네 번째, 간선의 경로를 생각해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부하를 당겨쓰고 어디에 부하를 분기하고 다섯 번째가 간선의 굵기를 선정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옥내 배선의 간선의 굵기를 결정할 때 허기전입니다. 허용전류, 기계적 강도, 전압강화. 이거는 간선, 옥내 배선의 간선입니다. 만약에 송전설로다. 송전설로 또는 배전설로의 전선의 굵기를 결정할 때 뭘 먼저 고려해야 됩니까? 도전율이 좋은 전선, 기계적 강도가 강해야 되고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내구력이 있어야 되고 비중이 가벼워야 되고 가요성이 있어야 되고 잘 휘어야 되고 경제적이지 코로나를 방지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송전설로는
ACSR 강심 알루미늄선을 많이 씁니다. 요즘 최근에는 정용량 저이도 전선을 씁니다. 이도가 적게 생기고 용량을 더 크게 한 전선을 정용량 저이도 전선이라 합니다. 아직은 일반적으로 ACSR을 많이 쓰는데 이 ACSR은 765kV일 때 480스퀘어 6B 방식으로 쓰고 345kV 345일 때는 480스퀘어 4B 방식으로 쓰고 154kV일 때는 330스퀘어 2B 방식으로 씁니다. 2B 방식으로 씁니다. 이 가공 전선로가 아닌 지중으로 쓸 때는 OF 케이블이나 XLPE 케이블을 씁니다. 154급 이상일 때 22,900kV일 때는 ACSR CNCV CNCV-W TR-CNCV FR-CNCO 케이블 수밀형 털이 억제형 난연 저독성입니다. 독성도 없고 난연성 불에 붙어도 저독성. 그래서 일반적으로 맨홀이나 지하전력 케이블 쪽에 많이 쓰는 전선입니다. 자, 전력설비에 간선에 고려할 사항 설계 조건을 조사를 뭐가 있겠어요? 수용률, 부하율 이런 것까지 고려가 다 돼야 되고 변압기 용량, 동력설비, 배전방식, 간선계통은 전용 간선을 분리할 것이냐 전용으로 할 것이냐 분리를 할 것이냐 이까지는 여러분들이 들어가지 마십시오. 큰 카테고리만 공부하십시오. 배전방식 아까 말씀드렸는 대로 루프의 길이는 어디까지 할 것이냐 또 전압방식은 단상 매선식으로 할 것이냐 간선의 길이 굵기 이런 것들 다섯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제가 이런 유형의 문제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하고 자주 나오는 게 수변전 설비를 설계하고자 한다. 고려사항. 수변전 설비를 설계하고자 할 때 기본 설계에 의해서 고려사항. 검토사항입니다. 수변전 설계를 고려할 때 검토사항. 지금은 뭐예요? 간선 설비를 할 때에 고려할 사항 다섯 개. 이거는 수변전 설비를 고려할 때 사항 다섯 개입니다. 첫째, 필요 전력을 추정해야 됩니다. 얼마만큼 전력이 필요할 것이냐. 수전 전압, 전압 방식을 생각해야 됩니다. 전압 방식보다 수전 방식을 생각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주회로 결선 방식을 생각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감시 제어 방식.
원방 제어를 할 것이냐, 스카다 시스템으로 할 것이냐, 수동 제어 방식을 할 것이냐, 변전 설비 형식을 생각해. 자, 다시 한번 2019년 18년 2회 1회 문제 중에 두 번째 문제, 요 부분은 새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런 유형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문제 중 하나가, 한 세 번에 걸쳐 나왔던 문제가 바로 수배전 설비 설계 시 고려상. 이거는 큰 곳에서, 높은 곳에서 바라본 수배전 설비고, 이 수배전 설비에 의해서 간선 설계를 할 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폭넓게 공부를 해 놓으시라. 근데 여러분들이 가만 보면 이거는 공부 좀 하면 반은 맞출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전력을 추정한다. 전압 방식과 배전 수전 방식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주회로의 결선은 어떻게 할 것이냐. Y델타를 할 것이냐. 델타델타로 할 것이냐. 단상부하가 많았을 때 델타델타로 해서 한상이 고장나면 V결선으로 할 것이다. 감시 제어 방식은 어떤 게 할 것이냐. 또 역률 개선용 콘덴사 방식은 어떤 제어 방식을 쓸 것이냐.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 줘야 됩니다. 다음이 수전 설비 형식입니다. 변전 설비 형식. 큐비컬 식으로 할 것이냐. 라이브 프렌트 식으로 할 것이냐. 폐쇄 분전반으로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 줘야 됩니다. 다음 3번입니다. 자, 1번, 2번. 부가적인 예상 문제까지, 변형되는 문제까지 다 공부를 해 봤습니다. 문제 3번입니다. 전기기사에서는 잘 출제 안 되다가 한 번씩 출제되고 있는 게 바로 가닥수입니다. 특히 공사기사에서만 출제가 자주 됐던 문제들입니다. 스위치에는 S1 단극 스위치, S3 3로 스위치, S4 4로 스위치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A와 B가, 요거는 요게 아무 표시 없으면 단극입니다. 요렇게 해서 3을 하면 3로 스위치, 요렇게 해서 4로 스위치입니다. 3로 스위치인 경우에는 S3-1 ON이고 OFF라 합시다. ON이고 OFF고 S3-2 램프 에리스. 여러분들이 보실 때 ON이면 램프 불이 들어오지, OFF라도 불이 들어옵니다. 3로 스위치는 동극 절환 방식입니다. 같은 극일 때 점등이, 이계소 전멸입니다. 1층에 설치하고 2층에 설치하면. 다음 하나는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보십시다. S3-1하고 여기에 4로 스위치를 씁니다. 에스3-2하고 상계수 전멸입니다. 하나, 둘, 셋. 이 문제는 공사기사 실기에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3로 스위치 2개와 4로 스위치 1개를 이용해서 3개소 전멸 회로를 꾸며라. 얘는 2개소 전멸입니다. 이런 것까지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고, 그 3번 문제는 답안지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일일이 그리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A를 보세요. 단극 A. A가 기역 미연을 점등식입니다. B가 뒤끝 리얼 등을 점등식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등의 심벌은 형광등입니다. 보고 있는 등의 심벌 기호는 형광등입니다. 형광등은 이 안에 이렇게 둥글게 표기가 되는 게 형광등입니다. 전원에서 두 가닥이 들어옵니다. 밑에 답을 보십시오. 전원에서 두 가닥이 들어옵니다. 하나 R상은 스위치 단자로 올라가서 A 스위치와 B 스위치의 마이너스 단자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단자는 날바지를 말합니다. 그 다음 T단자에서는 램프로 하나씩 컴멍되어 있습니다. 기역과 리얼 램프 병렬로 연결되고, 뒤끝과 리얼 램프의 병렬로 연결되고, 단극 스위치 S에서 각각 점등하면 A를 누르면 기역과 리얼 등이 점등되고, B를 누르면 뒤끝과 리얼 등이 점등되어서 회로 구성은 그림과 같이 주어졌고, 그 단자의 가닥수를 보면 전원 두 가닥, 단극 스위치에 스위치 단자 두 가닥이 있고 마이너스 단자 하나 가지요. 몇 가닥? 세 가닥. 등과 등 사이에 각각 두 가닥씩. 이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 가장 여러분들에게 기본 점수를 주기 위한 문제였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더 중요한 거, 요거, 이거, 눈 감고 그림 그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넘어갑니다. 4번입니다. 자, 요거 정리할 거 있으면 찍고 찍으세요. 이런 부분은 전기기사보다는 공사기사에 자주 출제되고, 이런 부분은 거의 대부분 다 맞습니다. 단극은 두 가닥, 전원까지 단극이 두 종류가 들어오면 전원까지 세 가닥이고, 삼로 세 가닥. 전기기사는 이런 유형의 문제보다는 시퀀스 쪽에서 문제 주어진 여러 가지 조건을 놓고 그걸 그림 그리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시퀀스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릴 테니까. 4번입니다. 수전전압 6600V 가공전설로의 퍼센트 임피던스가 58.5%, 수전점의 삼상 단락전류가 8카 8,000A, 기준 용량과 차단기의 차단 용량을 찾아라. 자, 문제의 지문은, 4번의 지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준 용량을 찾고, 하나는 차단기의 차단 용량을 찾아라.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차단계의 차단 용량과 단락 용량의 차이점은 실제로는 없습니다. 기사나 기술사에서 계산할 때 방법으로 달라집니다. 차단 용량을 계산할 때는 PS는 루트 3 V 곱하기 IS입니다. 이 V는 공칭전압 곱하기
1.1분의 1.2입니다. 단,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요것도 6.6일 때는 1.1분의 1.2 합니다. 3.3일 때도 1.1분의 1.2를 합니다. 그러나 22,900일 때는 1.1분의 1.2를 하는데 이 식이 필요 없고 그냥 다이렉트로 25.8로 쓰면 됩니다. 1,5,4일 때도 1.1분의 1.2를 하면 161이 나옵니다. 이것도 161을 안 씁니다. 요즘 다 바로 170으로 씁니다. 3, 4, 5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까지 일단 정리를 해드릴게요. 요렇게 해서 계산을 하고 요게 차단전류입니다. 그럼 기존 용량은 달랑 용량은 여러분들이 IN은 퍼센트 Z에 100 곱하기 IS는 퍼센트 Z에 100 곱하기 IN입니다. 자, 요걸 기본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고장 전류 계산하는 방법은 첫째, 오음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퍼센트 임피던스, 퍼센트 유니트법이 있고, 오음법은 고장전류 IC는 Z분의 E, Z분의 루트 3분의 V 공식에 의해서 계산되는 방식과 퍼센트 임피던스는 고장전류 IS는 퍼센트 임피던스 Z의 100 곱하기 IN식입니다. 그러면 퍼센트 임피던스란 뭐냐? 전격 전압에 의한 임피던스 Z에 의해서 전압강화 성분을 백분율로 표현하는 게 퍼센트 임피던스고 얘는 단락비의 역수입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이 고장전류가 예로 표시된다면 IN은 까꿀로 100 퍼센트 Z의 IS입니다. 왜? 지금 현재 IS가 몇 카 좋습니까? 8카 좋기 때문에. 8카를 좋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얼마 나옵니까? 100분의 58.5 곱하기 8,000. 전격 전류가 4,680A가 나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보세요. 고장전류 차단전류를 8카로 줬습니다. 퍼센트 임피던스가 58.5인 경우 그 배수만큼 약 두 배보다 적은 값으로 4,680A, 4,680A, 4.6A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22,900 변압기에 보면 명판에 뭐가 있겠습니까? 변압기 명판에 뭐가 있어요? 제일 먼저 전압 방식이 나옵니다. 사용 전압, 전격 전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퍼센트 임피던스입니다. 퍼센트 임피던스가 5%면 IS 고장 전류는 퍼센트 Z의 100 곱하기 IN입니다. 얘가 5%면요. 5분의 100이 됐어. 고장 전류는 전격 전류의 20배가 흐릅니다. 지금 문제는 5%가 아니고 58%입니다. 20배가 아니고 2배의 전류가 흐릅니다. 전격 전류와 고장 전류의 차이는 바로 퍼센트 임피던스의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4,680A. 그러면 기존 용량은 뭐예요? PN은 루트 3, VN 곱하기 IN.
고로 루트 3, VN이 6600, 전류가 얼마예요? 4680, MVA로 표현하면 10의 마이너스 6성. 계산한 값이 얼마 나왔습니까? 53.5 MVA가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다음. 그 다음에 뭘 물었어요? 차단 용량을 물었습니다. 차단 용량은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PS, 루트 3, V. 이제 6600 곱하기 얼마? 1.1분의 1.2. 고장전류 IS는 8K 그대로죠? 네. 이것도 같은 계산 방법으로 10의 마이너스 6성을 하면 돼요. 위에가 전격 용량을 구할 때도 10의 마이너스 6성이니까 밑에도 똑같이 10의 마이너스 6성을 곱해주라. 4번이었습니다. 4번은 퍼센트 임피던스를 이용하고 단락 용량, 전격 용량, 차단 용량 요걸 여러분들이 꼭 비교를 하라. 이게 무슨 용량요? 기준 용량입니다. 얘는 무슨 용량? 차단 용량. 얘는 단락 용량입니다. 단락 용량은 PS equal percent Z의 100 곱하기 PN입니다. 이 PN은 아까 여기서 나왔죠. 기준 용량에서. 근데 문제는 차단기 차단 용량과 단락 용량의 오차 범위는 얼마입니까? 자네는 얼마라고 생각하나? 공칭 전압의 1.1분의 1.2배 했는 만큼 차가 생깁니다. 단락 용량은 그거 없이 바로 계산합니다. 이때 얘 PN이 결정된 값은 얼마입니까? 6600볼트에 의해서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이거의 결정값은 6600의 1.1분의 1.2로 결정된 겁니다. 그 차이점이 차단 용량과 단락 용량의 차이점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음 5번 가는데 5번이 설명이 굉장히 깁니다. 1시간 정도 수업해야 할 내용입니다. 10분 쉬고 하겠습니다.